shake that. Zeppelin. Hey, party rock is in the house tonight. Everybody just have a good. 좀 괜찮아? 얼마나 쳐 있길래 응급실을 다 갈 정도로 그래? 이제 좀 괜찮아졌어. 근데 집에 도둑 들었다는 거 진짜야? 들어오는데 승윤이가 도둑놈이랑 막 엉켜붙어서 싸우고 있더라고. 진짜? 승윤이가? 승윤이 그 자식 진짜 웃긴 놈인 게 도둑놈 바지를 끝까지 꽉 누르고 놓질 않아. 그 상황에서 진짜 너무 웃겨서. 승윤이가 큰일 했네. 누나도 걔가 응급실까지 업고 뛰었다던데? 그래? 자식 표창장이라도 하나 줘야 되나? 그러게. 걔가 아주 쓸모없진 않더라고. 쓸모없긴. 빈집 지키지, 충성스럽지, 도둑 잡지, 충견이 따로 없다니까. 선생님 오늘 진짜 완전 재밌었어요. 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 다 따라하고 저 카리스마 작살려낸 기분이에요. 나도 오늘 막 이러면서 다가가니까 이 자식들 아주 꼼뽁 죽던데, 짜식들. 선생님 완전 섹시해요. 자기는 완전 카리스마 넘쳐. 아, 근데 날이 벌써 다 밝았네요. 그러게, 이대로 가야 되나? 자기 더 해보고 싶은 거 없어? 글쎄요. 아, 저 길거리에 퍼질러 앉아 맥주 마셔보고 싶었는데. 퍼질러 앉아서? 네, 편하게 퍼질러 앉아서 길에서 맥주도 마시고 껌도 짝짝 씹고 침도 대. 껌이랑 침은 좀 그렇겠다. 오케이. 못할 거 뭐 있어? 오늘 밤엔 뭐든 다 할 수 있어. 자,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일탈을 위하여! 위하여! 그러니까 정읍사는 행상을 나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가사가 전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야.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까? 감사합니다. 다음부턴 조심해. 수업 시간에 한 번만 더 게임하면 그땐 휴대폰 압수야. 그리고 점심 맛있게 먹어. 일상을 버티게 하는 힘, 그것은 짧지만 강렬한 일탈의 기억이 아닐까?